향수예요. 안녕하세요, 콜라님들. 오늘은 70년 된 중국집에 중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주말 낮 시간에 이렇게 와봤는데요. 그러면 바로 한번 중식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문. 와, 대성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어야 되지? 아, 사장님, 저 그러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이요. 손님 혼자 드세요? 네. 그리고 깐쇼새우. 깐쇼새우요? 네. 첫절 해드릴게요. 네네네. 맛있겠다. 탕수육. 아, 저 개인적으로 찍먹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바삭하게 나온 거에 소스 부으면 그래도 바삭하긴 해요. 오, 깐쇼새우. 네. 아, 맛있겠다. 깐쇼새우 발음이 좀 어려운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칠리 소스 엄청 뜨겁다. 와, 맛있다. 여기다가 볶음밥 두고 짜장면, 짬뽕. 와, 한번 먹어볼까? 사장님, 혹시 혼자서 이렇게 드신 분 있었어요? 이렇게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근본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와, 짜장면 올해 진짜 많이 먹긴 했는데. 오, 면이 되게 얇다. 여기는 오! 인정. 짬뽕 국물 엄청 진하거든요? 잠시만요. 와, 여기 바지락도 들어있고 국물 한번. 와. 와. 와, 진하다. 볶음밥도. 와, 짜장 소스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오, 오메. 와, 오메 굴소스. 오. 이번엔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 방금 공기를 먹은 건지 짜장면을 먹은 건지 흡입했다. 이렇게 숟가락 퍼먹는 거, 양파 죽은 거. 깐쇼새우. 진짜 숟가락 젓가락 놀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와, 맛있다. 탕수육이 부먹인데
엄청 바삭해요. 그리고 이거를 식초 1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살짝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면 약간 덜 느끼하고 뭔가 더 새로운 맛.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대성관입니다. 대성관. 그 따로 먹어봤으니까. 이게 짜장면에 또 비벼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김치 있나요? 김치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볶음밥은 단무지보다는 김치가 또. 왜 좀 시간이 오래돼도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이 계속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초심 같은 맛, 옛날 그 맛이에요. 옛날 진짜 중국집. 맛있다. 감사합니다. 김치. 와, 때깔 보소. 점점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 이거 김치랑. 아, 제가 또 오기 전에 열심히 러닝머신 뛰고 와가지고 30초마다 입에 음식이 안 들어가면 아 감사합니다 미손실 나요. 됐나? 이모님, 저 턱에 짬뽕 국물 묻었어요. 짬뽕 국물요? 네, 네 묻었어요 여기. 아, 야, 아, 네. 아. 아, 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제가 돈 주고 사 먹을게요. 그게 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사장님한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군만두 사 먹을게요. 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건더기 이런 거. 양파가 국물에 숨이 죽어가지고. 맛있다, 건더기. 여기다가 탕수육 하나 딱 올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콜라 한 캔만 추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콜라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대성관에서 중국집 하면 대표 메뉴 총 5가지 메뉴를 너무 맛있게 뜨끈뜨끈하게 잘 먹었고, 역시 주말에는 중식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사장님, 저 불짬뽕이랑 군만두랑 깐풍기요. 네, 이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비밀. 우리